여러분들 오늘은 강력한 트럭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5인승의 카라카라. 보시면 177만 5천 달러 바퀴 6개 달린 트럭에 머신건이 달려있어요. 참고로 남부산드레스 여기 사이트 가시면은 카라카라를 87만 달러에 팔고 있어요. 물론 바퀴 2개 빼고 무기 빼고요. 알림, 이 이동선은 어벤져나 이동식 작전본부에서 개조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두배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라카라. 보시면은 사이즈가 진짜 커요. 보시면은 인서던트보다 크고 버스보다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의 몸통을 자르고서 바퀴를 새로 붙이면은 그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디자인 볼게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딱 봐도 미제 차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휠드가 포드죠. 얘는 포드 랩터. 차체가 진짜 엄청나게 높아요.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직선을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큼지막하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파고들었는데 이것도 느낌이 있어요. 뭔가 5세대 머스탱이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에어덕트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다는 것은 얘가 고성능 차량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앞쪽 보시면은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네요. 제가 다른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진짜 신기한데요. 이거 그 초콜릿 그거 그 알파벳 아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 차량의 모델은 헤네시 벨로시 랩터 6x6. 뒤쪽에 달려있는 적재 공간이 사이즈가 진짜 엄청 크거든요. 밑에는 바퀴가 두쌍 그리고 위에는 강력한 머신건이 달려있죠. 여러분들 여기 탑승하시면은 먼저 발을 11자로 벌리고서 앞에 손잡이를 잡고 뒤로 누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발사. 이번에는 내부로 볼 건데요. 내부 인테리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딱 GT5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부. 시트 별로 안 좋고요. 내부 재질 별로예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쇼파를 갖다 놨네요. 뭐야 이거? 레그룸은 엄청 넓어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그래요. 나가볼게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이동선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확실히 내부가 넓긴 하네요. 차량의 구동 방식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6륜 구동 오케이.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게 다 들어가지?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도 아무렇지 않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버스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동차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계단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아이쿠 세상에나 길이 또 막혔잖아. 하지만 갈 수 있어요. 보시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앞에 사람이 있어도 하이어번 같습니다. 하이어번 같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도로에서 직진 성능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보시면은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토크가 굉장히 좋아요. 속도가 빠른 건 아니지만 80마일 돌파 오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90마일 가나요? 90마일 돌파 100마일 거의 다 갔지만 코스 종료.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안 봤네요. 머신건 여러분들 뒤에 달린 건 장식이 아닙니다. 뒤쪽에 오셔서 F키를 누르시면 돼요. F 출발 하트 나이스 샷. 순식간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무기를 다른 걸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어벤져나 아니면 이작권을 소환하시면 돼요. 무기 보시면 머신건 미니건 두 개 있어요. 미니건 달아볼게요. 미니건 바로 한번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나이스 샷! 와우!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예열이 필요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돌린 다음에 써야 돼요. 이렇게 발사 바로 개조해볼게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상징 종류가 무려 21가지 그리고 이렇게 군용 무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반 프랙탈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옐로우 달아줄게요.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내구도 한번 볼게요. 호밀처 발사 한발 보시면은 한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확실히 가벼워졌네요. 보시면은 60마일 돌파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80마일 돌파 그리고 100마일 돌파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진 않습니다. 제가 핸들링 가볍게 볼게요. 여기서 왼쪽 보시면 조금 크게 돌아가요. 왜냐면 차가 길다 보니까 속도가 적당히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보시면 거의 버스처럼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드리프트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원돌이 스타트 보시면 카라카라도 원돌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완벽해 됐어. 드리프트 나이스 드리프트 그렇지. 아 뭔가 드리프트가 살짝 다이내믹하지 못해요. 다음에는 카라카라를 이용해서 탱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하트! 카라카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라이노 탱크보다 얘가 더 비쌀 거예요. 참고로 라이노 탱크의 가격은 150만 달러예요. 오이! 오이! 어? 아니? 와 진짜 이거 경고 사격도 없이 그냥 바로 쏴버리네. 다음에는 오프로드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산을 제가 넘볼 거예요. 보시면 카라카라 4944 페가시 토로스 디럭소 있습니다. 출발 하트!
출발 출발. 바로 앞에 일단 계곡 있거든요. 여기 넘어야 돼요. 계곡 넘고 바로 점프. 나이스샷. 앞에 언덕 웬만치는 못 가요. 하지만 카라카라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 근데 확실히 차가 좀 무거운 건 있어요. 근데 무거워도 어떻게든 올라가긴 올라가요.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가 심한 것도 타고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거의 카라카라밖에 없을걸요. 아마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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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결국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이스 샷. 라이트 쌍라이트. 뭔가 좀 느낌이 다르네. 일반 라이트가 좀 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음에는 침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물속으로 한번 제가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출발. 그리고 바로 앞에 강이 있는데 여기도 점프. 나이스 샷. 한 마리 여덟처럼. 나이스 샷. 아직 침수 안 됐어요. 어 그리고 스크램제트. 잠시만요. 지금 물 한 번. 아 침수. 뭔가 버티긴 버티는데 오래 버티진 못했어요. 그리고 카라카라는 저기도 침수. 여러분들 카라카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